진짜 선택 2020. 채널A는 오늘부터 21대 총선의 주요 격전지를 한 곳씩 소개해드립니다. 오늘 기자가 간 곳은 서울 종로입니다. 정치 1번지로 불리지만 이번 승부는 진짜입니다. 여야 선거대책위원장, 여야 대선 지지율 1위 후보. 이낙연, 황교안 두 전직 총리의 빅매치가 진행 중인 종로를 강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이른 아침 종로구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여의도로 이동해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. 지역구 후보로 뛰면서 동시에 당 선거도 총괄하고 있습니다. 전직 총리의 대결로 2022년 대선 전초전 성격도 있습니다. 이 후보는 사무실 벽에 내건 현수막에 국난 극복, 종로 도약을. 황 후보는 정권 심판, 경제 회생을 적어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이 후보는 50대 이하 직장인과 학생층에게 인기가 많고 황 후보는 60대 이상 연령층과 가정주부 지지도가 높게 나왔습니다. 나쁠 건 없지만 늘 두렵습니다. 민심이란 늘 준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. 표심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반드시 이 마음들이 다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저는 총선에서 승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종로는 전통적으로 동네에 따라 지지 성향이 뚜렷한 게 특징인데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.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종로구 교남동입니다. 지난 총선 때는 없었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저렇게 들어서면서 교남동 유권자 수는 두 배 넘게 증가했는데요. 3, 40대는 2,100여 명, 5, 60대는 1,800여 명이 각각 늘었습니다. 특히나 우리 삼청동에는 인구도 적은 데다 관광객이 더 없으니까 더 심한 것 같지. 엄청나게 손님이 없지, 지금은. 진짜 없어.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면 학군도 괜찮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. 초등학교도 없어지긴 없어졌어요. 종로 유권자들은 더 나은 삶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